자, 오늘 조토 볼펜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토 볼펜. 조토 볼펜을 가지고 나왔고요. 파카입니다. 파카. 파카에서 엄청난 짝퉁이 나온 볼펜이 조토 볼펜이에요. 지금도 시중에는 조토 볼펜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지만, 파카가 아니었네? 이런 볼펜들이 꽤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파카심이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볼펜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볼펜에서. 수성펜도 그렇고, 볼펜도 그렇고. 가끔 뭐, 이거 짝퉁으로 구매하신 분들 보시면은 뭐, 심 열어보고 괜찮다? 아, 파카심이 들어있다?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심이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나온 게 요 조토, 뭐지? 5051 조토 XL 모노크롬 볼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토 볼펜, 모노크롬 볼펜. 이게 XL이 X라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확실히 많이 커졌죠. 그래서 요걸로 거의 한 1.4cm, 1.3cm 더 길고요. 두께도 굵어요. 그래서 모노크롬 볼펜이 매트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파카 심이 당연히 들어있죠. 파카 볼펜 심이 들어있는데, 제가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모델만, 요 모델, 모노크롬만, 펜로고.kr에서는 요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게, 구매를 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다가 유튜브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거 뺄게요, 제가. 볼펜을 빼고, 볼펜심을 빼고, 새로운 리필심을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자, 리필심은 블루도 있고요, 블랙도 있고요, 고르시면 돼요, 그냥. 배송 메시지 안 남겨주시면 그냥 블랙 M심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블랙 M심, F심, 이것도 말씀드려야겠구나. F심이 있고 M심이 있어요. 블랙 그 파카심들은 F하고 M이 있는 게, F가 얇고 M이 두껍다고 보시면 돼요. M심이 두꺼우면 더 부드럽죠. 부드러운 심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블루심 한번 써보세요. 블랙심은 그냥 빼갖고 볼펜만 보내드리는데, 리필심을 고르실 거잖아요. 고를 때 블루 M, 블루 F 이렇게 골라가지고 하나 선택하시면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구매하시면은 그냥 보내드리는데, 펜로그 사이트에서만 보내드릴게요. 블루심을 쓰는 이유는, 이게 처음에 블루심을 넣어가지고 쓰시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겠지만, 쓰다 보면 계속 블루심에 적응이 되는 게, 내가 쓰고 있는 게 네 글씨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블루예요. 왜냐면 워낙에 모든 면이 다 블랙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리필심을 해외에서 가져올 때 블루가 기본으로 돼 있는데 다 빼요. 빼고 다 블랙심으로 갈아 끼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오는 심들은 수입원에서 다 넣고 나오는 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신뢰감이 있어요. 직구하거나 아니면 어디 막 엉뚱한 데서, 뭐 외국에서 막 그 오래된 문구에서 괜찮은 볼펜이네 샀어요. 되게 싸게 샀어. 문제는 뭐냐면 리필심이 용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굳이 그렇게 싸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리필심 때문에라도 파카 조터 볼펜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입된 그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년필보다 위험한 게 볼펜이에요. 그런 직구나 이런 거는. 자, 보시면 케이스 뜯었을 때 한글 보증서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한글 보증서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업체들 중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제품들 파는 곳이 꽤 많아요. 그래서 믿을만한 곳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령 뭐 펜로고도 좋지만, 만약에 이런 흔한 조토 볼펜은 저는 뭐 그렇게 별로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조그만한 이거는 뭐 이거 쓰고 있는 분들 보면 되게 오래된 아저씨들 같고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필요한 분들은 코스트코나 아니면 면세점 이런 데서 사시는 게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심은 밀봉된 걸로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보증서 꼭 확인하시고요. 자, 조토 볼펜 중에 그래서 요 모노크롬 시리즈만 제가 한번 테스트 겸 한번 그렇게 팔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토 볼펜은 이 클릭감 하나 때문에 꽤 사람들한테 매력있게 다가오는데, XL사의 이 그 모노크롬 볼펜은 이 클릭감도 경쾌하고요. 좋아요. 예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러니까 세월이 그만큼 흘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된 감각도 있고요. 매트 블랙으로 재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내가 쓰고 있는 볼펜이, 아, 저 사람 파카 쓰는구나, 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클릭감이 있고, 또 하나는 파카는 좋은 게 볼펜심이 호환이 많이 됩니다. 국제 규격심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약간 흐름, 그러니까 뭐냐, 연하게 나오는 볼펜심을 원하는 분들은 카메코 볼펜심을 쓰시면 돼요. 근데 기존,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쓰는 볼펜이 나는 표준이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무조건 파카 선택하시면 되고요. 리필심 자체가 킹크플로우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신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펜심은 저도 판매하거나 뭐 아니면 오래 써본 분들 중에 저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볼펜심에다가는 아끼면 안 돼요.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볼펜심은. 왜냐면 쓰는 이 한 그 리필심 하나를 사용하는 소모하는 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리필심 하나를 소모하는 데 들어가는 이 시간이 꽤 흐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 하나 다 쓰는데 꽤 오래 걸려요. 뭐 필기량이 많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필기량이 얼마 없는 분들은 꽤 오래 쓰십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또 굳어요, 이게. 하지만 좋은 볼펜심을 사면 이게 굳을 일 없이 끝까지 다 소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필심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로 좋은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좀 흐름 나쁘거나 아니면 뭐 볼펜심이 조금 더 싸다고 엉뚱한 볼펜심을 고르게 되면 그거 다 쓰는데도 고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살짝 양심은 좀 그렇지만 그냥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구매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파카 볼펜심을 추천해요. 그리고 파카 볼펜심 중에도 밀봉된 걸로 사셔야 돼요. 이거 파카 볼펜심은 뭐 수입사에서 혹시나 뭐 이번에 들어온 물량들은 밀봉이 안 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 개별 표기를 하겠죠. 그거 아닌 이상은 다 밀봉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밀봉된 제품으로 사시면 되고요. 이 밀봉 패킹도 세월이 지나면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 다음에 또 바뀌면 제가 또 찍겠죠. 그 요거 바뀐 디자인으로 해갖고 꼭 그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볼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싸다? 그럼 의심부터 해보시면 좋고, 싼 건 뭐 코스트코 이런 데는 다 싸요. 면세점도 싸고 이런 거는 그냥 막 싼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 좀 뭐 중고거래라든지 볼펜은 좀 뭔가, 아니면 내가 이걸 어디선가 누구한테 샀어요. 그러면 볼펜 리필심은 그냥 없다고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좋다 한번 보여드렸고요. 꼭 배송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